사람들이 어디론가 가기 위해서 쓰는 그 시간에 대한 가치를 따져보니까요, 무려 1년에 71조라는 겁니다. 우리 한국인이 하루에 쓰는 어디론가 오고 가는 데 쓰니 2시간입니다. 평생으로 따지면 약 7년입니다. 오고 가는 거의 결속에는 기다림이라는 게 있습니다. 국민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서비스가 버스 정보 시스템입니다. 자기가 기다리는 버스가 언제 온다는 걸 안다 하여 그 버스가 빨리 오거나 늦게 오진 않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열광을 합니다. 기다림의 마음이라는 걸 다뤄주는 서비스였기 때문입니다. 교통은 차량이 도로 위에서 움직이는 물리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마음의 흐름이라는 겁니다. 도로는 선이 아니고 공간이고 그 위에 올라간 것은 차가 아니라 삶의 마음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지 우리가 이동하는 그 시간을 좀 더 가치 있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. 문제를 푸는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.